남한강 물길을 막아 댐을 만들면서 생겨난 충주호. 충주는 예나 지금이나 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주행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와 처음으로 마주한 풍경은 대합실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인데요.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라는 어깨띠가 눈에 들어옵니다. 와, 충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충주 세계 마스터십 저 홍보대사로서 지금 저 홍보차 왔습니다. 아, 저 홍보하시는구나. 예, 예. 그럼 무예 마스터십이라는 게 이게 무슨 경기예요? 이게 이제 100여국이 참가해서 겨루는 어마어마한 저 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예 대회군요. 예, 예, 예. 예, 아, 그래. 저는 여기 이번에 MBC 테마기행 길에서 충주로 제가 여행 오는 길이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부터예요? 아, 이게 8월 30일부터 8일간 저 거행되니까. 9월 6일까지. 예, 예. 그러니까 저 시간 나시면 한번 꼭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서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또 제 이번에 여행하는데 이렇게 방향까지 잘 알려주시고. 아이고, 제가 오히려 저 인사를 드려야죠. 예. 그럼 홍보 잘하세요. 예, 저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주 시작부터 참 좋네요. 예, 충주하면 호반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무예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네, 무예로 세계와 만나는 충주에서 테마기행 길 출발할까 합니다. 가시죠. 충주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무예가 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입니다. 충주는 무예라는 문화를 잘 보존해 왔습니다. 무예로 세계와 만나는 충주. 남한강의 시원한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무술공원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충주가 무술공원이 있을 정도로 예, 무예도시로 자리를 잡게 된 동기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동기 자비를 잡았는지 그리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1998년에 처음으로 충주 전통 무술 축제가 열렸어요. 98년에? 네. 꽤 오래됐는데요. 3회째부터는 세계 무술 축제로 예. 지금까지 19회째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무술 축제가 있고 또 무예 경기가 있어요. 무술 경기 대회. 서로 다른가요? 네, 무술 축제는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아, 즐긴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요. 예.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자기의 무예를 가지고 이제 뽐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말씀 그대로 경기. 네, 무예 경기입니다. 아. 그래서 승부를 가룬다. 일명 무예 올림픽이라기도 하죠. 아, 무예 올림픽. 네. 아, 그렇군요.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 종합 무예 경기대회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전 세계 100개국 4천여 명의 무예인들이 20가지 무술 종목에서 펼치는 한판 승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 이게 무예 마스터십이 저 예전에 비해서 뭐 다르게 달라진 것도 있나요? 뭐 중점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신 거 있어요? 네. 올해? 아, 이번 대회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아, 뭐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대회인데 일단 국제 스포츠 기구의 양대 산맥인 예. IOC와 함께 국제 경기 연맹 총 연합회. 가이스프가 네. 우리 대회를 공식 인정하는 대회로 후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대회가 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또한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 선수별로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소위 말하는 랭킹 포인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 이제 치러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번 대단하겠는데요. 뭐
안 보면 손해겠네. 안 보시는 분 손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뭐 기대나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지. 그 뭐 세계 스프츠기구에서 아주 유력한 아주 거물급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말부터 우리 대한민국 충북 충주가 스포츠 외교의 외교의 주 무대가 됩니다. 또한 이 국제 액션 영화제가 액션 영화제? 예.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그 뭐 무예를 장르로 한 영화제는 영화. 처음입니다. 이분이. 뭘 효과도 크겠지만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면 IOC에서 주관하는 올림픽과 더불어 지구촌의 양대 축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실하게 그 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술공원 안에 있는 대공연장에서는 특별한 무술 시범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올해 창단한 무예 시범단인데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홉 나라의 전통 무예를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첫 순서는 브라질의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 흑인 노예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 수단으로 개발한 무예라고 하는군요. 우리 젊은 층이 좋아하는 비보이 댄스가 바로 이 카포에라 동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유연하고 네, 저렇게 네, 굉장히 뭐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이 특징입니다. 저렇게 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겠네 보니까. 네, 근데 숙달되었기 때문에 거의 부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연하는 팀은 캄보디아 팀의 보카토라는 전통 무술입니다. 캄보디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무에타이로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연기자들입니다. 이 보카토 시범 단원은 고국인 캄보디아에서 액션 배우와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인기도 꽤 많다고 하네요. 지금 선보이는 무술은 말레이시아의 실랏이라는 무술입니다. 말레이시아. 네, 실랏. 그리고 작년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팽팍 스포츠화된 것은 팽팍 실랏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시아 말레이시아의 전통 실전 무술 팽팍 실랏. 옛날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호신 무술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러 나라에 전파했습니다. 자, 이번엔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권도입니다. 지난해 3월 국기로 지정한 태권도. 품새 시범을 좀 볼까요? 태권도의 대련 기술을 현대적인 액션 스타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아주 박진감이 있네. 격렬하면 굉장히 실감나시죠? 네. 우슈라는 말은 중국어로 무술이라는 중국어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병기를 쓰고 있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검술, 도술, 곤술까지 선보이는 시범단원들. 기량이 참 뛰어나다 했더니 현재 우리나라 우슈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랍니다. 이 시범단이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올해 처음인가?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부 어떻게 외국인이 많아? 다 시범단이 원래 외국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아, 저희가 원래 9개 국내외 시범단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4개 종목은 외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아, 외국 팀들이 직접 오시고. 그리고 이제 5개 종목은 국내 무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주에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열림으로써 저희가 홍보 겸 저희 그 국제 무예 센터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얼마 안 남은 이 마스터십에 같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애를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무술 공원 구경에 나서 볼까요? 이곳은 남한강에 호박돌로 쌓았다는 돌 미로원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몇 번을 헤매기도 했지만 무사하게 빠져나왔고 나무숲 놀이터에서 숨 고르기를 해보는데요. 자연과 하나 되는 이상적인 놀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무술공원에는 세계 무술박물관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곳으로 여러 나라의 무술 문화를 알 수 있는 공간인데요. 1층은 무술 풍물관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저건 무슨 투구 같은데 무슨 뭐? 네, 이거는 화란 무도술이라고요. 네덜란드의 전통 그 무술에 쓰이는 그런 그 무기예요. 예.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여기에 검으로. 아, 검으로. 네. 오, 이건 손발로 하는 게 아니라 검으로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투구를 쓰게 되고. 네. 그 한국의 무술인 김기백이라는 사람이 예. 예, 네덜란드에 진출해서 네덜란드의 그 전통 검투술하고 그 신라의 화랑 있죠. 예, 화랑. 그 화랑 무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현대화한 그런 무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건 다 우리의 전통 무기를 전시한 방에 들어섭니다. 검과 도의 차이를 배우는 등 전통 무기에 담긴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검하고 도하고 차이를 아세요? 무술 고수와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데요. 객기 부리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덕거리 자 이렇거든. 한솔구 옆발차기 옆발질. 택견의 기본 부법이라는 품발기를 해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런데 이 양반은 자세가 제대로 나오네요. 아이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네. 오,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모습같이 실제로 이렇게 밀랍을 만드셨어요? 네. 누구세요? 신앙승 선생님이라고요. 네. 초대 택견 보유자라고 하고 또 택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택견의 아버지. 네. 그 송덕기 그 택견을 처음으로 배우신 그 선생님한테 가서 3년 동안 예, 배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충주로 내려와서 네, 내려와서 예. 1973년에 이제 그 택견 전수관을 작게 만드셔서 그때부터 후학들을 네, 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택견이라는 그 무술 때문에 충주에 무술 축제가 열리게 된 계기도 합니다. 호암지 곁에는 충주 택견원이 있습니다. 충주가 왜 무술의 고장이 됐는지 알고 나니까 더 가보고 싶어지는 곳인데요. 택견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뉴스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는 이 택견을 봤고 직접 이렇게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약간 그 약간 어떤 사람은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약간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운동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이 택견은 이제 타무새로서 볼 수 없는 이제 이 품발기 예. 그 스텝이라 그러죠. 다른 무술의 스텝. 이 스텝을 야 이렇게 부드럽게 능청능청거리고 예, 흥청청거리고 네. 그랬다가 이제 상대가 접근하면 탁 걸어서 맺히고 짧은 순간 예, 떨어지면 발로다가 이제 공격을 하고 얼굴을 가격을 하면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저 때려 스스로 이 경기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요? 예, 예. 내가 보다 저 사람이 월등히 우수하구나 예. 예, 그렇게 그 승패를 가리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예. 예. 가격 보고 이런 거는 없죠? 아, 주먹으로는 가격을 안 하고 택견에서는 이제 신사적인 무술이라서 아, 예. 옷을 잡지를 않습니다. 이제 붙었을 때가 더 강합니다. 아, 붙었을 때? 예, 예. 근접해 있을 때. 이 택견 하시는 분들은 그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무슨. 아, 예, 그렇죠. 그럼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예, 예. 예전을 나는 사나이의 무술 택견.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데요. 택견 견주기를 보면서 규칙을 알아보고 승부는 또 어떻게 가르는지 좀 배워봅시다. 지금 저렇게 발을 살짝 걸어서 당겨서 안 넘어갔잖아요. 네. 예, 이럴 때 이제 저렇게 되면 완전히 예, 예, 이렇게 되면 한 판입니다 이게. 이 접근해주면 걸어서 잡아서 딱 이렇게 맺혔을 때 한 판은 네, 승이 되는 겁니다. 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공격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야겠어요. 아, 지금같이 정확하게 얼굴을 세게 딱 가격하는 거 탁 때렸다 뛰잖아요. 한 판.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판입니다 이게. 예. 예. 세 판을 싸웁니다. 세 판. 예. 그래서 두 판을 먼저 이기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대1이 돼가지고 네. 예.
지금 다 잡고, 예. 저렇게, 예. 이렇게 옷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껴서, 껴잡아갖고, 상대를 이렇게. 한, 아, 그럼 또 두 분이 한 판. 예. 아, 이 운동이 네. 순간순간에 파괴력이 있네요. 네, 다른 유도 같은 거는 전부 두뇌가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파고 돌아가니까. 예? 야, 태교는 적극적으로 계속 접근하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려야 한다는군요. 상대방의 그냥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밑으로 끼워 들어가고. 네. 어! 아, 저렇게. 예. 예. 이 발을 순간 이렇게 디딜 때 이 예. 발을 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예. 상대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엄청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아 이게 아주 순간에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네. 어? 활개짓을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요. 들어올리려는 선수와 짓누르는 선수. 지금부터 진정한 힘의 대결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비겼어? 밑에 사람이 진 겁니다. 네. 이 태권도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나도 오늘 보니까 네. 이렇게 직접 그냥 완전 전 도는 거 보니까 네, 네. 아,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모습에서 경직되지가 않고요. 아, 그냥 유연하다 이거죠? 네, 네, 좀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기술을 주고받을 때 화내지 않고 재밌게 이게 어우러지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어, 완전 그 매너를 다 지켜주는 거네. 네, 네. 네? USG 뭐 그 뭐 막 팔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을 막 그냥 죽이는데 네. 이건 그냥 넘어지면 가대로 딱 놔두고 아, 그냥 네. 일어서게 만들고 또 이제 태권해가지고 혹시 상대방이 이제 태권 하는지 모르고 어, 이리 와봐 나하고 한번 뭐 붙고 이런 거 학교 시절에 안 해봤나?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모르고 야 덤벼 이렇게 뛰는데 뛸 때 그냥 바로 넘겨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눕힌 다음에 이게 태권이다 라고 그런 적이 참 많아서 아 그래요? 예. 그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아, 예쁘다 그렇다고 목이 팔도 아니고 어? 일어나 일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아주 신사적인 매너가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아주 너무 멋있네요 응? 아, 네.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우리나라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태권의 화려한 동작을 뽐내는 막비기 종목에 나갈 선수들이 땀 흘리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무예로 세계와 만나는 충주 여행 둘째 날 여정은 탄구모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지국지 간 대회가 계속 열리면서 이곳 조정경기장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대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아 선수들이 아침부터 몸을 풀고 보트를 점검하더라 분주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주 멋지게 생기셨네. 모습이 이 조정경기. 선수시죠? 아 선수를 했었죠. 지금은 하시고.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네, 하시고 네, 네. 오, 여기 와 보니까요, 이 국제 조정 경기 하기로 네. 천혜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코치님 생각엔 어떠세요 여기가 지금? 2013년에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네. 그 경기 대회 때 극찬을 받았던 경기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선수들이나 일반 체험자들도 여기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어서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경기장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일반인도 와서 여기 뭐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네,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체험객들도 기술적인 면을 조금 실내에서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안전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직접 타서 선수들처럼 노를 저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같은 나이에도 뭐 타볼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한번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는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네, 예, 예, 네. 예. 건물이 저 좌측에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조종 체험 학교인데요. 오늘 제가 탈 배는 4인승입니다. 쉽게 배가 안전 수칙과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로잉 머신에 올라 앉아서 기본 자세를 익힙니다.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둘 하면 힘을 빼고 팔만 펴세요. 둘, 팔만. 넷 하면 무릎을 쭉 구부려서 다시 앞으로 최대한 나오세요. 무릎을 다 구부려서. 레디 고!
이 나이에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게 어디 쉬운가요? 어르신들 공감하시죠? 아니 70여 년 전에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네. 다섯.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나요? 오줌 나와. 자, 이제 배 타러 갑니다. 보트하우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두 개의 노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를 내 무겁진 않으니까 들고 수평. 배 위에 앉아서 노를 다루는 방법을 복습해 봅니다. 세 명의 국가대표 조종 선수들과 한 배를 타게 됐는데요. 아이고 정말 설레는 순간입니다. 자. 저체주봉이 난생 처음 조종보트를 타고 드디어 실전에 나섭니다. 좀 전에 익힌 동작을 실제로 해보는데요. 휴식도 만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감으세요.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핸들 누르고. 네. 하나, 둘, 당기고, 누르고. 빨리 눌러요. 자, 간단한 동작인데 제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막상 보트에 오르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요. 아이고. 자, 그리고. 그리고. 팔 쭉 벌려서 팔 구부리지 말고 벌리고 기다리세요. 한번이 없네. 아직까지 벌 줄 거예요. 벌. 여기 경기장이 떠나가라 노래 안 부르시면 안 들어가요. 자, 다시. 코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다시 숙이세요. 팔 펴고 고개는 숙이시면 안 돼요. 하늘 보세요. 하늘. 하나, 둘, 뒤로. 둘, 셋. 자, 하늘 보세요, 하늘. 하늘. 자, 이제 더 하늘, 가득 피고. 자, 하나. 다리 피고, 둘. 당기세요, 아니, 배우에서는 경로 우대도 없나요? 인정사정 도와주지도 않는 코치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괜히 도전했나?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 기다리세요. 하나 할 때까지는 노 넣지 마세요. 더 나가서 무릎 구부리고 하나 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강사 말을 잘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고 누르세요. 핸들 쭉 누르세요. 아, 누르고 기다리세요. 노래하면서. 네. 더울 테니까. 자, 노래 시작. 아,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이게 맨발을 통치네. 노래 한 자랑 멋지게 부르고 국가대표 미녀 조종 선수들이 저어주는 보트 위에서 팔자에 없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조정 경기장 근처 남한강변에 멋들어진 공원이 있는데요. 한가운데 오래된 탑이 보입니다. 중앙탑이라고 불리는 이 탑의 정식 명칭은 중원 탑병리 7층 석탑,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야, 이 탑이 참 웅장해 보이네요.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이게 여기에 세워진 뭐 사연이 있나요? 네, 사연이 있죠.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청년 두 사람을 뽑아서, 예, 키도 거의 비슷하고 다리 보폭 넓어도 비슷한 청년을 두 사람을 뽑아서, 예, 한 사람은 그 북쪽 끝에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남쪽 끝에다 세워놓고 똑같이 출발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 여러 번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이 여기구나 해서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중앙탑. 흙으로 만든 높은 기단 위에 탑을 세웠는데요. 남한강과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큰 무슨 뭐 천재지변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많았다고 하죠. 한 여러 번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살 이제 수해를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탑을 보시면은 네. 기단이 이 탑을 건립할 당시에는 한 2 내지 3m밖에 안 됐답니다. 높이가. 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엄청 높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수해를 겪으면서 이 토사가 이제 쓸려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깊게 이렇게 높이 보이는 것이죠. 높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더 낮은 것보다도. 그죠? 네. 사적공원으로 조성한 중앙탑공원에는 빼어난 조각작품들도 있어서 역사와 미술이 있는 쉼터입니다. 남한강 물길 따라 이번엔 탄금대로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탄금대는 충주 사람들의 산책로이자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어린이들이 미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충주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신라의 우룩 선생이 가야금을 탔다는 탄금정인데요. 울창한 성림과 요요히 흐르는 남한강이 어우러져 경치 좋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학교 시절에 충주하면 탄금대를 배웠는데 왜 이런 그렇게 좋은 곳을 나는 한 번도 안 와봤고 이제 와서 와본 건지 내가 참 뒤늦게 후회가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룩 선생의 사연도 여기 네. 깊은 곳이죠. 네, 그렇죠. 그 양반이 여기서 가야금을 탔나요? 그렇죠. 가야금을 탄주했죠. 네, 네. 가야금을 탄주한 것은 이제 신라가 통일한 진흥왕이 자기가 통일을 했다고 생각한 땅까지의 순수를 돕니다. 선생님이 계신 요 뒤편에서 요 대나무 숲에서 행궁을 짓고. 예, 우룩은 이제 여기서 가야금을 진흥왕한테 가야금을 탔죠. 그 정책에 의해서 3인 정책을 써서 신라의 성골들과 같이 함께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우룩은. 그래서 이쪽에서 제자도 키우고 많이 성공을 했죠. 우룩이 가야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신라가 차지를 하고 이제 우룩은 가시랑이 만든 가야금을 가지고 귀화를 했습니다. 신라에다. 네네. 아. 그런 역사가 있구만요. 네네. 예. 탄금대는 누군가에겐 풍류와 예술의 숲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은 탄금대 토속에서 왜군과 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뜨거워진 활 시위를 식히기 위해 이 바위에서 강 아래까지 12번이나 오르내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무슨 비가 하나 있는데 네네. 조금 무슨 육군 부대 마크 같아요. 보니까 별 모양 되는데 몇 사단 마크인가? 그거는 5사단 마크인가? 그 뭐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감자 꽃입니다. 네? 꽃 모양입니다. 네네. 감자꽃 모양. 네네. 감자꽃 노래비라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태어난 동시 작가 권태흥 시인의 시비 앞에 섰습니다. 감자꽃,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거는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아주 동시 같기도 하고 아주 간결함이지만은 무슨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주 잘 보셨어요. 굉장히 몇 자 안 되는 그런 시지만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겨냥한 그 권태흥 시인의 항일 시입니다. 그래서 예. 이름과 성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쓰시고 난 이후에 이제 권태흥 시인은 감옥을 갑니다. 네, 감옥에 가서 예, 이제 있다가 폐병이 걸려서 32살 나이에 죽습니다. 아유, 너무 젊은 나이네요.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응? 그래서 굉장히 꼭 무기를 들고 싸운 것도 물론 독립운동이지만 예. 펜을 가지고도 독립운동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예, 중학교 때인가 그거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함자꽃을. 네, 옛날에 예전에는 이게
교과서에 나왔었습니다. 교과서에? 네네. 예. 그래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억이. 예. 탄금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사대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술도가입니다. 충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곡주가 바로 이곳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 술 익는 냄새. 와. 어, 아니 고급 술 냄새 나네. 고급 술. 술 냄새가 고급 술.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달에 담은 술. 6월달에 담았네? 와. 보시겠어요? 와, 그런데 이게 술이 어디 있어? 술이 하나도 없어. 왜? 술은 이제 밑에 있죠. 밑에 조금 있죠. 아니 다른 막걸리나 그런 우리 저 동동주 보면은 이건 가라앉고 물이 막 술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버글버글버글 끓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네요. 네, 저희 술 빚을 때 물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쌀이 많아요, 쌀. 아, 물이 안 들어간다고? 네네. 그 물이 안 들어가면 술이 어떻게 발효가 되고 술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밑술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찹쌀 죽을 써서 하거든요. 죽을? 그 죽물 외에는 따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오래돼서 오래 숙성된 술을 어떻게 돼 먹으면 좀 보았으면 좋겠어. 이 술이 한 5개월 정도 될 거예요. 5개월. 어, 2월 달에. 오! 이거 술, 이거 물이 떠, 술 떴네. 어. 와, 냄새 참 곱다. 이걸 언제쯤 술 다 익어가요? 근데 거의 다 익은 거네? 이건 네,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숙성만 더 시키면 돼요. 아, 그런. 이야. 응? 이거 무슨 뭐, 채 같네, 채. 이거, 예, 채. 네, 막걸리를 한번 내려보려고요. 예. 막걸리 내리는 채거든요. 어, 막걸리 내리는 채. 항아리에서 퍼지는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면서 뽀얀 막걸리가 흘러내립니다. 막걸리가. 네. 근데 이거는 달로요. 뭐 이 청명 막걸리는 이건 모루 일단 재료가 이것도 쌀일 텐데. 근데 저희는 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쌀하고 누룩만 들어가고 이제 빚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죠. 뭐 어떤 거? 저희 밑술을 빚을 때. 고두밥이 아닌 구멍 떡으로 해서 빚거든요. 떡? 네. 무슨 일반적 떡 구울 때 그런 떡? 네, 떡인데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동그란 구멍떡이 있어요. 아, 구멍떡. 그거를 해서 이제 빚은 술이 청명주 탁주예요. 아, 정말 독특하네요. 네, 구멍떡으로 하면은 되게 맛이 너무 다른가? 감칠맛이 되게 많죠. 감칠맛이 좀 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양조장 옆에 있었는데 이 술집개비를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 그냥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야, 처음부터 이 청명주만 만들어냈어요? 다 만들어냈어? 예전에는 이제 약주만 이제 하다가 이거 하나만. 약주하고 예전 소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소주도 소주. 이제 증류주 아니 옛날 증류주? 그렇죠. 예전 소주골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빚었고 이 청명주 탁주는 이제 작년에 제가 다시 만든 거죠. 도수가 탁주가 12도고요. 보통 막걸리가 12도는 쌩. 저희 물을 타지 않기 때문에 도수가 쌩. 예. 이 저도조부터 한번 도수가 낮은 거부터 한번 맛을 보시죠. 조금만 주세요. 아, 맛이 아주 고운 맛이 나. 그렇잖아요. 탁주도 고운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좀 탁한 맛도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 깨끗한 맛이라고 그럴까? 좀 고급스러운 맛. 아, 막걸리 그 일반 막걸리 같진 않아 맛이. 집안 대대로 만들어 귀한 손님께 대접했다는 전통 곡주. 그 비방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이 향전록이라는데요. 김 대표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셨고 대대로 물려주신 소중한 값진 유산입니다. 청명주.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아, 레시피.
사업상의 비즈니스로 또 홍보라든지 뭐 다르게 생각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이 계획이 좀. 근데 저희는 술 맛이 뭐 예전 방법 그대로 한다고 해서 요즘 현대인의 입맛에 안 맞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홍보가 덜 돼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몰라서 이제 못 드실 뿐. 예. 제가 뭐 이런 좋은 술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야죠. 근데 이것도 세계로 진출해야 될까? 우리 건데. 네. 외국 나가예? 나갔어요? 우리? 아직 못 나갔어요. 막 그런 것도 할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만든다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직원을 더 보강해서 그 홍보맨들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맨날 이렇게 운물한 개구리처럼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가르쳐주세요. 조금 전에는 전통술 만드는 술도가에서 술 마시고 또 여기는 뭐야 이거 술과 술 문화를 바르게 알리게 만든 건데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뭐 세계 술박물관이라고 써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뭐야? 야, 어마어마. 이게 이것도 술 만드는 건 뭐야? 이게 무슨 증육이라고 써 있네, 증육이라고.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지난 2005년 문을 연 술박물관에는 술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분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장비와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가져온 브랜디 증류기입니다. 이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인데요. 이 솥에 와인을 넣고 끓이면은 수증기가 관을 타고 냉각통으로 이동하고 식어서 흘러나오는 게 바로 브랜디라고 합니다. 옥구통에 들어온 건 무슨 주스야? 뭐야? 색깔이 다 다르네. 뭐예요? 이 안에는 지금 실제 위스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시면 0년, 12년, 17년, 21년 이 연도수가 갈수록 양이 줄어들고 있죠. 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얼굴을 보게 되시면 천사가 얼굴이 빨갛죠. 천사가 마셨다. 그래서 천사 이 줄어든 양이 바로 천사가 마신 천사의 목이다. 아유 얄구죠. 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오크통이 나무이기 때문에 연해약 3% 정도 자연적으로 증발이 됩니다. 아, 자연적으로 네. 증발된다. 그래서 이제 용량은 줄어들었는데 색상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오크통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 때문에 색상은 진해지고요. 네, 이제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후각을 좀 사용하실 건데요. 후각으로? 네, 영년부터 체험을 해보실게요. 여기 구멍에다가 코를 대주시겠어요? 여기다가? 네, 코를 대시고 노크를 하시면 네, 그냥 알코올 향을 맡으실 수가 있죠. 알코올 냄새, 그냥 소주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12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바뀌었나요? 약간 냄새가 약간 향이 있으면 달콤한 맛이 네, 좀 약간 달콤한 스위트하다고 그럴까? 그런 맛, 그런 냄새. 이번에 17년 한번 맡아보실게요. 이건도 저거고 다 이건 더 익은 냄새나. 네, 좀 깊은 향이 조금씩 나기 좀 익었어요, 많이. 21년. 네. 이건 또 좋아하는 거. 이건 또 제대로 숙성된 거야. 네, 맛이. 깊으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느끼실 맞아요. 수가 있죠. 위스키 21년이면 네. 이거 꽤 비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크통에 숙성을 하는 이유를 향 하나만으로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예. 네. 우리나라 전통주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사 깊은 술 문화와 각 지방을 대표하는 네. 전통주도 볼 수 있습니다. 보셨죠? 네. 이게 지금 이거 뭐 술 마시라고 갖다 놓은 건 뭐 이게 뭐예요? 네, 아름다운 탕후호를 바라보며 블루 레이크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블루 레이크. 네, 블루 레이크라고. 호수, 푸른 호수.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칵테일 하나 정도는 배워두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쉐이커에 얼음을 넣고 사과 브랜디를 넣습니다. 이어서 이제 달콤한 사과즙과 새콤한 레몬즙을 더해줍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브루큐라소라고 하는 시럽을 넣는데요. 이제 신나게 흔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게요. 시작.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계속 왼쪽 오른. 네 한번 맛을 칵테일 맛볼까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 같은데. 새콤달콤한 맛이죠. 새콤달콤. 칵테일 체험에 이어 이번엔 와인 테스트를 하는데요. 스파클링에 화이트, 레드, 로제까지 네 가지 와인을 차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카토 품종이에요. 다양한 와인을 한 번에 맛보는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요. 이 곁들여지는 와인 이야기가 아주 풍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아, 와인 맛 좋아요. 이 박물관을 지으신 분이 아주 철학이 딱 네. 철학이 있고 신조가 있는 거래요. 신조. 그럼요. 네. 그래서 술이라는 건 먹고 취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술에 도가 있다고 매너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그냥 잘 모르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올바른 음주 문화를 좀 알려드리고자 그렇지. 하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전통술들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통술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예.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배워서 성인이 됐을 때도 올바르게 네,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토 중앙인 네. 충주 중앙탑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박물관이 그런 교육에 지금 장이 되고 있군요. 네, 이곳에서부터 전국에 그런 교육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교육의 장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거울 충주, 충주 하면은 오락산 등산, 또 온천 여행 등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예를 주제로 여행을 해봤는데요. 아, 좀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충주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더구나 이번 여름에는 세계인들이 무예로 한마음이 드는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아주 떠들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여름 문화면 문화, 무예면 무예. 이 멋진 충주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까지 MBC 테마비행 길 충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 웃음> 지금같이 정확하게 얼굴을 세게 딱 가져가는 거 탁탁탁 때렸다 뛰잖아요. 한 판. 아까부터 50분과 40분 됐네. 브레이드 물속에 넣으면 노래 시킬 거예요. 자, 나가세요, 앞쪽으로. 차라리 노래가 낫네. 차라리 노래 두 곡을 부를게. 그럴까요?